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성상과 피조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소견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하였는가는 구구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설교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운인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창조 원리는 이러한 궁극적인 내용을 구구적인 문제를 간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피조세계를 관찰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선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시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빙계치 못다르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든 작품을 그 작가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실제적으로 정해해 놓은 것과 같이 피조세계의 산라만상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지 않는 그의 신성을 그의 실제 대상으로 정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 그 작가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피조세계에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세계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혼돈 사실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과의 사이에서도 양성과 음성의 이성선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실례를 들어보면 모든 물질의 구구적인 구성요소인 소립자는 모든 양성과 음성 또는 양성과 음성의 중화에 의한 중성으로 띄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성선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자를 형성합니다. 원자도 양성과 음성의 이성선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분자, 물질의 분자를 구성하게 됩니다. 식물도 스스로가 암수에 의하여 존속하고 동물도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하게 됩니다. 인간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독자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하셔서 대상인 해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선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리된 양이염이나 음이염도 또한 각각 양자와 존자의 결합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술이나 암수를 또는 수컷이나 암컷도 각각 그 존재 내에 양성과 음성의 이성선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도 남성에는 여성선상이 여성에는 남성선상이 각각 잠재하고 있습니다. 모두 존재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선상으로 인한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모든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보다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선상의 상대적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그 내성을 닮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성이 보이지 않는 반드시 어떠한 그 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난 그 외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내성을 손상이라고 하고 외형을
현성이라고 합니다. 손상과 현상은 동일한 존재의 3대적 양면의 걸음마를 하는 것이어서 현상은 제2의 손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손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인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몸이랑 외형과 마음이랑 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음을 손상이라고 하고 몸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몸은 동일한 인간의 상대적 양면의 걸음 말하는 것이어서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손상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존재가 손상과 현상에 의한 이성손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손상과 현상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의 내적인 손상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주체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은 유형의 외적인 결과가 되고 그의 대상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손상과 현상은 서로 내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외적인 것과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계산적인 것, 전적인 것과 편적인 것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된 피조 세계는 마치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PPT를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된 피조 세계는 마음으로 중심한 완성한 인간 하나와 같아서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도하고 총하는 하나의 완성한 유기체인 것입니다. 피조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산적인 남성격 주체로만 계시기 때문에 현성적인 여성적인 대상으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산적인 남성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라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격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현상의 이성성상의 친화적 주체인 동시에 봄선상과 봄선상적 남성과 봄현상적 여성의 이성선상의 진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산적인 남성적 주체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피조세계는 모든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선상을 닮아 실제로 분립되는 하나님의 실제 대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대상을 우리는 개성진리제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현상적인 실제 대상이기 때문에 현상적인 개성진리제라고 하고 인간의 입에 피조 만물들은 산진적인 실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산진적인 개성진리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분립된 개성진리제는 모든 하나님의 실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각각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현상을 닮아서 그 자체 내에 손상과 현상의 이성손상을 갖추게 되어 그에 따라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손상을 함께 갖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성선상으로 중심하고 본 하나님과 비조 세계와의 관계를 요약하면 비조 세계는 무형으로 주제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선상의 창조원리에 의하여 상징적 또는 현상적인 실제로 분립된 대로와 분립된 개성지지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실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비조 세계와 세계는 선상과 형상의 관계와 같아서 내외,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종과 행 등 이성선상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성선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하나님의 이성선상과 비조세계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